안녕, 여성 여자입니다. 오늘은 구멍 속에 달아라는 이야기를 볼 건데요. 오, 읽어줄게요. 구멍 속에 달아라. 할아버지, 그거 보았어요? 슬구가 책방 문을 비치고 들어오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뭘? 책방 할아버지의 꿀꿀에 갈린 안경이 슬쩍 위로 올린 뒤 보고 있었던 신문의 여부를 비추다. 안경 너머 할아버지 주는 이 반짝 빛났다. 뉴스 말이에요, 뉴스! 슬구가 답답하듯이 말하자 할아버지 덩달아 답답했다. 듯한 표정이 지었다. 뉴스가 어디 한 가지니? 하여튼 청계장 뉴스 말이에요. 청계장 뉴스? 그제 할아버지는 슬구가 왜 호들갑이 떠는지 알겠다. 그곳에야 새삼스레 뉴스라고 할 것은 없었다. 할아버지도 보이고도 않은 투로 대답했다. 그러나 슬구 복식은 호기심 점뜩 배어있었다. 여기가 옛날엔 시내였다면서요? 슬구가 손가락으로 문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8시 심쿵했다. 그랬지?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뉴스니? 시내를 왜 다 외워버렸냐 얘기죠. 저 길이 밑으로 흐른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그게 왜 무슨 대단한 뉴스감이냐? 뉴스라니까? 저 길이 폭발할지도 모른대요. 폭발?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조금 놀라 듯했다. 어디 보자. 신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그런 기사는 없다. 너 어디서 잘못 본 거 아니냐? 할아버지는 안경에 벗으면 말했다. 슬근 손이 되셨다. 아니에요. 분명히 어쩌네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어요. 청계전에서 가득 차 있는 오염물질 가스의 발생세 크기 때문에 어쩌면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청계장 길이 뚜껑이 뜯어내고 옛날처럼 시내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슬근 뉴스에 본대로 열심히 설명했다. 슬근 얘기를 한창 듣고 난 할아버지 말했다. 그래서 오늘 학교를 가서 또 그 생각만 했던 말이지? 그럼요. 청계장이 폭발하면 할아버지네 책방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요? 그야 그랬지만 할아버지는 말꼬리를 흐린 뒤 한참 동안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기다리다 못해 슬구가 지적을 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옛날 청계장에 놓이던 생각. 할아버지의 목소리 차크를 안 썼다. 소리는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다. 그래서 어색한 느낌이 떨쳐 버리고 책들이 간쭉 있는 서가에 쭉 뿌려보았다. 어린 책이 꽂혀있는 책장 앞에 서한 슬구는 다닐 때와 달리 광장에서 책장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슬구가 중얼거리는 마니든 별 관심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왜 그러지? 슬구가 청계장 기자에 있는 한백점 주인이 할아버지를 사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실구를 살던 슬구가 갑자기 청계천하고 가까운 동네로 이사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할아버지와 슬구는 책방에 들을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특히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다. 할아버지는 바닥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머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갈게요. 악녀에게 새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이유였다. 슬구야, 너 시골 살 때 시내물에서 놀아봤지? 네. 슬구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질문에 발걸음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시골 살 때는 여름이면 시내물에 물장난에 치며 놀곤 했다.
너 한번 생각해보렴. 이 악기를 이 신애였다는 걸. 이건 이때서야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이 길이 무튼 전부 신애였다면 무척 큰 신애였겠어요. 해설과 할아버지는 다문의 입을 연게 다행이야 싶어서 얼른 대꾸를 했다. 스네치곤 큰 스네였지. 네, 다음번에 또 이겼습니다. 13쪽. 네, 오늘은 구멍 속에 날아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